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MBTI 저희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그 나중에 커피 마시면서 네 MBTI를 해봤는데 완전 소름 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같은 게 나왔죠. 같은 거. 똑같은 게 나왔어요. 진짜 저는 저 똑같은 거 처음 봤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1% 전 세계에서 3% 있대요. 네, 진짜 되게 진짜 잘 없는 유형이어갖고 전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가 ENTJ입니다. ENTJ. 네, ENTJ. 통솔자형. 네. 네. 아주 뭐. 지랄 같더라고. 100명 중에 2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2명 여기 있어.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라는데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본 적이 없어 사실 지금까지. 아마 저희 둘이 했으면 뭐 이렇게 흔해 이랬을 맞아요. 뭐 하면 다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다 똑같겠지. 난 처음 봤어. 거는 해봤니? 너 뭐야? INTJ. INTJ는 무슨 형이야? 그 별명이? 전략가요. 그래, 건우가 엄청 전략가지. 건우가 우리 연맥이라고 전략가. 진짜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그게 이제 한자 다르다고 해가지고 나는 되게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작곡하는 친구. 네네. 그 친구도 INTJ인데 아 그래요? 그 표를 봤는데 완전 완전요. 완전 다르죠. 왜냐면 E랑 I는 일단 엄청 달라. 이 외향형 내향형 이게. 자세하게 맞아요. 하면은 그 디테일도 엄청 다르고 맞아요. 그 퍼센티지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외향형도 아예 외향 내향을 두 개로 그렇지. 나누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그만큼인지 그 차이도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검사를 하고 싶으시면은 실제로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유료 맞아요. 검사를 유료로. 받아보는 게 맞다고 하지만 요새는 뭐 사실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간단한 MBTI 맞아요. 약간 그 뭐라고 하지? 약간 무슨 테스트? 성격 테스트 같은 거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한번 해보기엔 재밌는 재밌어요. 또 요새는 그래도 아무래도 뭐 혈액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게 성격 유형을 그렇죠. 분석하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지만 그 MBTI도 뭐 이거를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다기보단 그래도 그거보다는 본인이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그 결과가 거니까 결과가 그거보다는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만한 재밌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MBTI가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엄청 유행이죠.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술자리 가면은 뒤에서 전부 다 MBTI 얘기하고 있어.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원래는 해놓고 나서 그걸 못 외우고 다니다가 하도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외우게 된 거야. ENTJ라는 걸 맞아. 물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뭐 채피디님 나중에 나오면 결과 나면 공유해 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왜냐면 좀 캐릭터 또 독특하신 게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 되게 엄청 궁금해. 하여튼 100명 중에 2명인데 여기 2명 있어요. 여러분 MBTI 무엇입니까? 아, 저희가 다음번에 그 저희 지금 어탑 말고 저희 따로 하는 어쩜 콘텐츠로 기타 MBTI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자기 기타 선호. 그렇지. 바디 사이즈부터 뭐 큰 거 작은 거 로즈우드 마호가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MBTI 뭐 그런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요. ENTJ인데 그 E가 이제 뭐 그런 거지 외향형 내향형이 아니고 그렇지. 큰 바디 큰 바디 작은 바디 이렇게 뭐 J면 전보 바디 뭐 그렇지. 해서 한번 기타 MBTI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네. 조만간 컨텐츠 스프루스 시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기다려 주시고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34C 오늘 로우든의 마지막 모델이자 최고가 모델 708만원 지금까지 나온 애들 중에서 가장 밝게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로우든 기타 중에서 제일 비싸요. 네 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700짜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로우든이 그렇습니다. 클래식 기타 우리 예전에 했었던 모델들이 S32J가 698만원이었는데 그거보다도 10만원이 더 비싸요. 지금까지 중에 로우든 최고가가 맞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아일랜드 전장 103cm 무게 1.81kg 두께 115 구프렛 뒤뜰레는 74 콘서트 전보 커더웨이에 시트카 스프루스 탑이고요. 축구판이 코어입니다. 드디어 코어 사운드를 들어보게 되었네요. 자, 5피스 마호가니 로즈우드네. 오늘 뭐 다 요네기죠. 네, 네 다 같은 얘기죠. 헤드까지 올라와 있는 디자인 보실 수 있고요. 헤드머신은 고도의 SG381 골드 에보니 버튼입니다. 본넛에 45mm 너트 너비, 지판 목재는 에보니입니다. 스케일 650mm고요. 브릿지는 로즈우드. 자, 과연 이 밝은 코어에서 어떤 사운드가 날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들어볼게요. 네, 지금까지는 느낌이 이제 뭐랄까 스트럼보다는 핑거에 더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떤지 궁금해요. 네. 가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로즈우드와 차별화되는 그 코어만의 약간 그 깊으면서도 그 중간 음역대에서 그 약간 그 독특한 울림이 있는 약간 맞아요.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그런 개성이 분명히 있는 코어 사운드가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그렇지. 이제 스트로크에 묻혔을 때 여기저기에 범용성이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이게 딱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딱히 핑거 전용은 아니네. 그런 느낌은 아닌데? 좋네. 네, 라는 맞아요.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사운드가 되게 좋은데. 네네네. 우리 또 정밴드 노래. 와, 이 정도면 스트로크용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맞아요. 사운드. 아, 무슨 노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얘가 만들었거든요. 막 정은 밴드 노래입니다. 네, 치사가 욕하네 갑자기. 힘들어. 좋긴 좋다.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괜찮네요. 네. 사운드가 딱 묻었을 때 잘 묻는 느낌이죠. 엄청 시원시원하게 착착 그 펼쳐지는 그 느낌이 좋습니다. 그 로즈우드에서 오는 어떤 그런 풍성한 기름짐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 좀 다르죠.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촥촥 펼쳐지는 그 느낌이 상당히 뭔가 좀 화한 느낌. 약간 매콤한 청량감이 느껴. 그죠? 맞아요. 뭔지 알죠? 캔디 느낌 같은 거 있잖아. 화한 느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사운드였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서스테인이 진짜 길어요. 그렇군요. 그죠? 몸으로 다가오는 그 느낌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지금 잡고 있는 상태인데도 안 끝나잖아요. 네. 그죠? 고급스러운 소리가 확실히 코어가 하이엔드에 또 되게 잘 어울리는 목재예요. 아, 소리 좋네. 괜찮아요. 네. 이거는 확실히 오늘 했었던 것 중에 가장 뭐랄까 쓰임새가 많겠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을 범용성이 딱 좋고 드는 그런 심지어 사운드였습니다. 핑거 사운드도 소리가 좋아요. 네, 범용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완전 뭐 무난하게 우리가 잘하는 소리라기보다는 되게 개성 있는 코어 사운드인데 그렇죠. 묻히기가 좋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예요. 네. 고음역대 사운드도 안 빠져요. 네. 사운드 크기 봐. 좋은 기타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솔로 아마 쳤을 때도 사운드가 이쁠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안녕. 네, 아카스케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로우든 시리즈의 마무리 F34C 역시 뭔가 오늘의 그래도 좀 대표 모델답게 헤드라이너답게 그렇죠. 좋은 퀄리티 보여줬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스펙 자체가 이제 코어라는 특수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트 넓이도 45여서 조금 특별하고 가격도 700이 넘기 때문에 이것도 한 좀 특별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랄까 범용성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어서 일반인과 잘 어울리는 재벌이라고 주겠습니다.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고급 목캔디 후지다. 너나 나나 후져. 너나 나나. 자, 스쿼드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는 사운드 32, 가성비 11, 편의성 14, 디자인 14 해서 71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총점 72점 나왔습니다. 오, 제가 더 높네요. 이번에는 네, 평균 71.5. 거의 뭐 거의 비슷비슷해. 네, 오늘 한 거 좀 볼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했었던 모델들이 그러니까 진짜 되게 좋았던 모델들이에요. 점수가 지금 보면은 이거 봐. F23C가 70.5, 32C가 71, 그렇지. 그리고 34C가 71점.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70점대 초반에서. 이게 사실 가격대가 지금 700이 넘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점이 넘었다는 거는 좋은 점수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어쨌든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오늘의 헤드라이너 F34C까지 네. 같이 보셨고요. 로우든 또 다른 모델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사장님이 눈독 들이고 있는 재미난 하이엔드 공방 브랜드들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하시면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애들 혹은 많이 들어봐서 굉장히 듣고 싶었던 애들 그렇죠. 다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로우든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